이모 총장님한테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라고 백희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를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그 있다고.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더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얘기 먼저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본인이 불리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정치적 책임은 여기서는 지셔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형사 절차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증언 거부 사유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4일 본인이 총장한테 전화했죠. 이모 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본인이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그분의 이거는 팩트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전화 왔습니까? 못...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4월 4일 아니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본인 그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월 4일은 개인에 멕시코... 대한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멕시코 순방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 들여서 로밍콜로 전화하셨네요. 자, 재단 문제에 관여하시네요. 보통 사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까는 분명히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4월 4일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재단 문제로 전화해서 언질까지 줘야 될 관계네요. 청와대나 정부가 문화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무총장이 사업 계획 부실하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한다. 그러니까 이모상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전해주실 거죠? 아닙니다. 유사한 얘기죠? 아닙니다. 워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관련돼 있나 봐요? 네.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또 그 정도 나중에 수사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드시네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자, 얘기하세요. 본인의 수사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본인이 예. 혐의점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화 내용의 핵심은 전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이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 중이라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취조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 거유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가 이모 씨의 수사 중인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수사, 아니면 본인의 친지의 수사예요? 저도 조사 대상이고 그 사람도 좋습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따라 6월 달라집니다. 6월 초 중순경에 뭐 호텔에서 이모 사무총장 만난 적 있으시죠? 6월 중순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이모 총장 뭐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두 번 만난 거는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만나셨을 텐데 기억하지 않는다. 흡사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하지 않을 때 증인들이 형사법정에서 하는 대답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오해받으셔도 되겠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모두의 말씀 제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 만났다고 얘기한 제가 사람이 두세 번 여러 가지 일로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긴 만났어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면은 의혹들을 확신으로 자꾸 몰아갈 제가 정확하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호텔까지 직접 행차해서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업 부탁하러 했다고 그분은 진술하십니다. 예, 관련된 내용 제가 추가 질의로 계속 묻겠습니다.